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AKS 오픈소스와 나만의 인프라라는 주제로 해가지고서 여러 에피소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에피소드 인프라와 관련된 대규모 클러스터 이어가지고서 오늘은 GPU 클러스터라는 부분에서 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머신러닝용 GPU 클러스터를 이제 쿠버네티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위에 이제 많이들 요즘 관심 있어 하시는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그 필기구 시체 연습을 이렇게 학습을 할수 있는 MNIST 데이터셋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는 방법을 그 AKS 엔진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구축하고 실제 배포하는 것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GPU 부분이 이제 그래픽 카드에 대한 어떤 자원에 대한 관리인데, 이게 저는 컨테이너화 보면서 쿠버네티스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실 많이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아시겠지만 GPU 자원은 이제 일반적인 컴퓨팅 자원하고는 다르게 이제 한 컴퓨터 안에 여러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GPU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도화된 경우에는 아예 그 GPU 클러스터 박스가 따로 있죠. 이 클러스터 박스 네트워크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또 이제 공유 자원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보통의 컴퓨터 리소스, 예를 들면 디스크라든가 뭐 메모리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방법이랑은 조금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조해주는 그런 전용 드라이버를 쿠버네티스의 데몬셋으로 우선 배포를 하고, 그 데몬셋을 이용을 해서 모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처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인스턴스에서나 다 GPU를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인스턴스 종류가 이제 N 시리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N 시리즈의 인스턴스만 가지고서 이제 GPU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노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다소 높은 편이고요. 네. 예, 아무래도 하드웨어 자체에서 GPU가 잘 지원되고 그거에 기반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드라이버라든가 그런 요구사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러면 데모와 함께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Azure CLI나 Azure 관련 커맨드 라인 툴 이용하실 때 이제 Azure 로그인 명령으로 미리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이 그 Azure 어카운트 리스트 명령으로 로그인이 잘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KS 엔진 설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AKS 엔진이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화면에 이제 나온 것처럼 버전 명령을 확인했을 때 정확한 버전 정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주체 생성을 통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그 클러스터 수준에서 스스로 애저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노드를 추가하거나 빼는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시스템 계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서비스의 그 서브스크립션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아이디를 얻어서 그 아이디 밑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계정을 생성을 하고 그것의 아이디를 받아와서 파워쉘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SSH 키를 항상 준비를 하셔야겠죠. 리눅스 노드로 이제 우리가 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키 값만 필요합니다. 프라이빗 키는 이제 항상 보호를 해야 되고요. 퍼블릭 키 값만 이렇게 변수에 담아서 잘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PI 모델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API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GPU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기 스탠다드 NC6 요 부분, 이 N 시리즈의 VM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 JSON 파일 자체가 나중에 객체로 변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집어넣고 완성된 JSON 파일을 만들어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JSON 파일을 그 읽어서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이제 정보들을 대입을 한번 시켜주고 이것을 파일로 기록을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EP0의 JSON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API 모델 파일을
그 ARM 템플릿으로 변환을 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네, 이렇게 그 필요한 환경 변수에다가 예, 미리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DNS 프리픽스랑 리소스 그룹, 애저 데이터 센터 로케이션을 지정을 해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AKS 엔진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전달을 해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고 이제 큐브 컨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 파일까지 완성이 되게 됩니다. 클러스터가 잘 만들어졌다면 kubectl을 이용을 해서 예, 클러스터의 이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눅스 노드, 에이전트 노드가 3대, 마스터 노드 1대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GPU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조금 더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엔비디아 GPU를 지금 애저에서는 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 GPU를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간단한 플러그인을 배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플러그인 배포는 이제 이렇게 YAML 파일이라고 하죠. 그 쿠버네티스의 각종 그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는 요 파일을 이용을 해서 예, 배포할 내용들을 예,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스크립트 자체는 그 닥스의 이제 자세한 그 스크립트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 스크립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와 함께 별도로 이 주피터 노트북을 또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MNIST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 더 배포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샘플을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NIST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애저에서 그 퍼블릭 레지스트리에다가 그 MNIST 데모 그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미리 배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해놓은 그 이미지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서 예, 총 5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MNIST 프로그램을 예, 잡으로 배포를 해서 이제 트레이닝이 그 잘 되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행을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잡이 한참 실행 중일 때에는 이렇게 그 실행 중인 내역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실행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이렇게 로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로그 내용이 길어서 처음에 이제 그 10줄 정도 이제 실행이 다 되고 난 후에 그 모습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렇게 그 GPU를 활용을 해서 예, MNIST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10줄 정도를 확인을 해보니 예, 지금 정확도를 이제 얼마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스코어를 이제 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사용하지 않는 잡을 이렇게 kubectl delete 잡 명령을 써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GPU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제 사용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리소스를 한꺼번에 이제 리소스 그룹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간편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AZ 그룹 딜리트하고 리소스 그룹 노웨이트를 지정을 하면 예, 리소스 그룹에 대한 제거를 예약을 걸어놓고 알아서 다 지워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셨다면요. 사실 이전 에피소드와 지금 에피소드 보시면은 인프라 자체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부분 전반적인 과정은 동일할 거예요. 다만 GPU라는 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첫째, GPU를 쓰려면은요. 그 워크로드가 아무래도 GPU를 지원하는 머신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머신에 대해서 N 시리즈, 애저의 입장에서는 N 시리즈라고 해가지고서 그 머신이 네. 중요하다는 부분을 아까 템플릿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드렸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동작하는 실제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서 동작하는 워크로드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MNIST를 선택하셔가지고서 그게 잘 돌아가는 것까지 아주 단계별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뭐 애저에서 다양한 부분을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인프라에서 전반적인 클러스터 부분을 계속 쭉 살펴봤고요. 또 다른 주제를 해가지고서 또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